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장의 3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대장에는 자율신경이 와 있습니다. 자율신경 하면은 우리의 정서신경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장이 평안하시면은 우리의 마음이 아주 평안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거울 앞에서 우리의 얼굴의 표정을 어떻게 정립을 하나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자분에게 그러하고 또 남자분에게 중요한 분을 만나게 될 경우에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장을 평화스럽고 안정되게 관리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의 감정신경은 아주 평화스럽고 우리의 잠이 깊고 안정되며 나쁜 꿈을 별로 꾸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어떤 학문을 통달한다든가 또 영적으로 좀 예민한 그런 상황을 유지하려면은 우리의 장은 반드시 평화스럽고 아주 건강한 상태래야 합니다.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오늘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뽑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점막에서 분비하는 점액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점막을 가질 수 있고 많은 점액을 분비하여 대장을 평안하게 건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 둘째는 대장에는 많은 균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 물론 곰팡이와 바이러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건강한 균을 많이 번식하여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어떻게 해야 좋은 상주균을 많이 갖고 있어서 건강한 대장을 소유할 수 있는지. 셋째로는 어떠한 섬유질을 어떻게 먹으며 어떠한 형태의 대변을 우리가 봄으로써 대장이 평안한지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이 대장이 평안하면은 아주 긍지가 생길 정도로 자신감이 생기고 대장이 설사를 하면서 불안하거나 또 변비로 인하여 막혀 있으면 마음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첫째 요소로서 대장의 점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막은 어떻게 해야 건강하며 어떻게 해야 많은 점액을 분비할 수 있는지요? 우리의 피부가 건강하면은 여러분이 추위와 더위를 덜 느끼시며 우리의 몸이 보호가 됩니다. 대장은 우리 속으로 생긴 피부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면이 우리의 밖에 나와 있는 이 피부의 표면보다 훨씬 더 그 면적이 넓고 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렇게 우글쭈글하게 접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대장의 점막하고 바이타민 A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이타민 A의 결핍증이 있으면은 대장의 점막은 건강할 수 없고 건강치 아니한 점막은 좋은 점액질을 많이 필요한 것만큼 분비하여 대장 내면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필요한지 네 여러분이 바이타민 A가 결핍되면은 아주 젊고 건강하고 새로운 그런 점막을 많이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점막도 손실되고 탈락되고 해서 밑에서부터 새 것이 자꾸만 돋아 나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필수적으로 첫째로 필요한 것이 바이타민 A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로 바이타민 A는 동물성 식품에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물성 식품에서
많이,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것이 많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 대단히 심합니다. 요즘 장려하고 있는 것은 식물성에 있는 바이타민 A의 전구물질, 프로바이타민 A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되기는 캐로틴이라고 말하죠. 캐로틴 중에서도 베타 캐로틴, 그리고 캐로틴 혹은 캐로티노이드라고 말하죠. 아주 더 쉽게 말씀을 나누면요, 여러분, 요즘 무엇이 많이 나오는 가을이 되었죠? 감이 많이 나옵니다. 감은 그런 그 주황색을 띄운 노라면서도 약간 그 여러분 감색하면 아시죠? 바로 그런 데에 캐로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감, 그리고 당근, 시금치. 여러분, 요즘 단풍이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 녹색의 단풍이 그 엽록소가 퇴색해 간 후에 무슨 색이 남습니까? 많은 경우에 주황색이 남고 빨간색이 남죠. 그러니까는 엽록소가 많은 푸른 잎사귀 채소에는 반드시 이 캐로틴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 대표로 시금치를 말씀드리겠고, 케일, 그리고 늙은 호박, 고구마, 살구, 복숭아, 파파야,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옛날에는 개구리채미라고 했고, 요즘 미국에는 뭐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캐로티노이드죠. 바로 이런 그 주황색, 이것이 프로바이타민 A로서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이 캐로틴은 혹은 캐로티노이드는 바이타민 A로 우리 몸이 필요한 것만큼 간이 이것을 바이타민 A로 바꾸어서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데, 단지 대장에 있는 점막만 아주 속히 재생을 시켜주고 새롭고 건강한 젊은 점막을 많이 만들어내므로써 점액질을 많이 분비하게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코안, 우리의 사이너스, 예, 그 다음에 기관지, 목, 기관지 있는 모든 기도 있는 그런, 심지어는 성대까지도 그러합니다. 이러한 모든 점액계통, 그 다음에 이 비뇨기 계통에 신장으로부터 소변이 나가는 관, 방광, 요도 이런 데의 점막에 대해서도 바로 이 바이타민 A가 풍성히 있으면은 건강하고 젊고 아주 좋은 그런 점액세포를 분비해냅니다. 물론 소화기에는 대장을 대표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대장뿐이 아닙니다. 대장뿐이 아니고 이 입에서부터 항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점막이 그러합니다. 더 널리 원을 크게 그린다면 우리의 피부도 재생이 잘 됨으로써 나이가 들지만 피부가 나이에 비해서 훨씬 젊어 보이는, 예, 그러한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색소가 있는 캐로틴이라든가 바이타민 A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먹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죠. 또 나아가서는요, 캐로티노이드는 캐로틴보다 훨씬 우리 몸에 들어가서 바이타민 A로 바꾸는데 아주 쉽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근을 잡수실 때 조심하셔야 할 거는 당근에는 아스콜비네이즈라고 해서 비타민 C를 파괴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예방하고 당근 주스나 생당근을 잡수실 수 있느냐 하면은 레몬즙을 조금 섞으면은 바로 이런 것이 예방이 되어서 우리 몸에 바이타민 C가 방해받는 그런 일이 없게 됩니다. 우리 몸에 천연의 그 엽록소는 우리의 면역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캐로틴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는 대장에서 점액질이 많이 분비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호흡기 계통에서 점액질이 많이 분비되면은 우리 점막은 보호를 받습니다. 모든 환경에서. 그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있어서 대장의 점막에서 점액질을 많이 분비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체질이 바뀌어지는 한 첫 단계라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장내에서는 많은 균이 상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들이 서로 경쟁합니다. 어떤 좋은 균이 많이 상주하고 있으면 나쁜 균은 거기서 번식도 못하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냥 쫓겨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제가 그 균들의 이름은 대지를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셔야 할 그 몫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우리 몸의 생리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개념만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장내에 좋은 균을 많이 갖고 있으면 대단히 건강한데 좋은 균이 많이 살려면은 그 장내의 환경이 좋아야 합니다. 육식을 하시는 분, 육식도 피를 뽑지 않고 그 나쁜 기름을 뽑아내지 않은 그런 육식을 그저 마음껏 하시는 분에게는 나쁜 균이 많이 상주하고 있고 좋은 균은 거기서 자리를 잡지를 못합니다. 왜? 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먹는 고기점은 여러분이 다 소화를 시켰다고 어느 분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 효소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소화가 아니 된 그 고기점은 어떻게 될까요? 소장에서 그리고 대장에서 썩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경이 아주 달라지기 때문에 좋은 상주균이 자꾸 번식을 못하고 자리를 피하고 감소되고 있고 나쁜 균이 많이 서식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썩고 있을 때에 나쁜 균이 많이 번식을 하는 것을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할 때에도 우리 사람을 귀히 여기고 아끼시기 때문에 깨끗한 고기나 생선을 선택해서 말씀했고 또 옛날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고기를 먹되 피는 먹지 말고 또 기름도 먹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직접 목을 따서 피를 다 뽑은 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그대로 죽은 그런 피가 아직 있는 그런 고기는 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절대로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물론 다른 면에서도 나쁜 거를 많이 들추어 말씀드릴 수 있지만 대장의 건강에 대해서 지금 말할 때에 육식을 하시되 이런 피와 기름이 함께 많이 들어간 것을 잡수시면은 이렇게 장내에서 좋은 상주균을 다 자멸시켜버리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야 마시는 것이 되십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정말 육식을 끊을 수가 없어. 과도기에 지금이라도 조금은 과도기에 내가 장차는 내가 채식을 하겠지만 먹어야 되겠어. 그러면은 그 피해가 아주 적게 하기 위해서 곁들여 잡수셔야 하는 것은 적은 살코기를 아주 잘 적당히 요리를 하신 이후에 잡수실 때 반드시 푸른 야채를 한 소쿠리 옆에다 놓고 푸른 야채를 토끼처럼 실컷 곁들여 잡수시면서 육식을 하시면 그 독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왜? 푸른 야채에 있는 그 염록소는 해독작용이 강력하고 알칼리 성분으로
산성을 바꿔주기 때문에 대장에 좋은 상주균을 죽이는 그런 환경을 바꿔주는 일이 없이 지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옛날에 유명한 사람이 벌써 아주 오랜 옛날에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있는데 그 엉긴 젖, 엉긴 우유, 그것이 바로 오늘날 말하는 요구르트입니다. 그 요구르트에 좋은 균을 배양시켜서 그것을 먹음으로써 장내에 좋은 상주균을 계속적으로 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일 우유에 과민성이 있고 우유를 처리 못하는 체질을 가지신 분은 요즘은 시장에 메주 콩 우유로 만든 요구르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잡수심으로써 이런 좋은 상주균을 계속 심어주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십니다. 또 아니면은 약으로 나와 있는 이런 6가지, 8가지 이런 그 좋은 상주균 종류를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단위를 높게 해서 가루로 나오는 우유 없이 재배한 이런 그 에스토필러스, 베실러스라든가 이런 그 좋은 상주균을 심어주는 그것도 한 가지만을 심어주지 않고 여러 가지를 곁들여서 심어줌으로써 어떤 것이 이 사람의 체질과 환경에서 가장 잘 번식하고 뿌리를 내리고 살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쁜 균이 좋은 균을 밀어치고 번식할 수 없는 이미 좋은 균이 자리를 잡고 있는 환경이 되겠고요. 좋은 균이 이렇게 번식하고 상주하고 있는 대장 안에서는 곰팡이가 자라질 못합니다. 곰팡이가 대장에서 많이 번식을 하면은 면역이 요즘은 저희가 사는 이 조지아에는 매일 밤 서리가 옵니다. 이렇게 서리가 와서 모든 푸른 야채가 데친 것처럼 다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 장 내에서 곰팡이가 많이 서식을 하면은 여러분의 면역체들이 된소리를 맞은 것처럼 자기의 일을 못하는 그런 어려운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채식을 하는 사람에게는 대장의 환경이 아주 좋아서 좋은 상주균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균이 많이 살고 있고 또 나쁜 균도 곁들여 살고 있지만 우리 면역체에서 항체를 분비함으로써 나쁜 균을 제거해주는 그런 작용이 우리 대장 내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사를 가름하는 일을 당해서 의사가 항생제를 처방했을 때는 물론 생명을 보호해놓고 다음 뒤처리를 해야 하니까 항생제를 잡수시겠지만 가벼운 그냥 몸살 감기가 왔다, 목이 조금 뜨끔거린다 이렇게 해서 항상 항생제를 주머니에 감춰놓으시고 잡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항생제는 이렇게 잘못 잡수시면은 장내의 좋은 균과 나쁜 균을 모두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항생제를 잡수시는 동안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항생제를 그만 먹었을 때에 나쁜 균이 먼저 번식하고 아니면 곰팡이가 우후죽순으로 먼저 번식할 때에 우리 면역 기능은 대단히 혹사를 당하면서 우리의 몸은 점점 약해져서 알러지의 체질이 되고 과민성 체질이죠. 알러지 체질이 되고야 맙니다. 그러므로써 여러분이 항생제를 의사가 처방을 했건 여러분이 손에 있는 것을 잡수실 때에 과연 내가 지금 꼭 이것이 필요하냐 내 생명하고 바꿀 정도로 지금 항생제를 꼭 써야 하느냐 하고 두 번 세 번 점검하시면서 사용하시고 사용하신 이후에는 반드시 좋은 상주균을 부지런히 심어주심으로써 나쁜 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육식을 함으로써 장내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도 있지만 요즘 육식에는 항생제가 알게 모르게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또 장래에 좋은 상주균이 살지를 못하고 자리를 비켜서 우리의 건강이 침해를 받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장래에 좋은 균이 잘 살고 있고 입에서 악취가 아니라 아주 좋은 그런 그 달면서도 쾌쾌하면서도 구수한 듯한 그런 냄새를 갖고 계신 것은 여러분의 장이 아주 튼튼하고 평화스러우며 여러분의 소화기가 건강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말씀드릴 것은 섬유질입니다. 반드시 섬유질을 잡수심으로 인하여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생야채를 잡수신다든가 생과실을 껍질째 잡수신다든가 이렇게 잡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오래도록 그렇게 신선한 야채를 안 잡수셨기 때문에 갑자기 잡수시면은 대장의 환경이 아주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쾌한 그런 증세를 호소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거든요. 그 때문에 잡수실 때는 아주 조금씩 오늘도 조금 내일도 조금 그리고 과실도 생과실 그리고 익힌 거 곁들여서 조금씩 조금씩 잡수시면서 생것을 늘려가고 껍질이 어떤 화학물질이 스프레이 되지 않아서 잡수실 수 있게 되었을 적에는 아주 조금씩 조금씩 잡수시고 예를 들면 사과를 잡수실 때 4분의 1은 껍질째 잡수시면 나머지는 껍질을 까서 잡수신다든가 이래서 대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살살 달래면서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보통 대변이 바나나처럼 잘 형성된 것을 배설하지 못하시는 분에게는 실리움 허스크라는 섬유질이 있습니다. 값도 아주 저렴하고 그것을 하루 한 번 혹은 두 번씩 잡수심으로써 자기 변이 그렇게 바나나처럼 잘 형성된 것을 봄으로써 장이 편안한 그런 자기가 느껴볼 때 평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존해 나아가시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대장의 건강만이 아니라 대장이 건강하면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 특별히 정서 안정에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형이 상학적인 문제를 헤아려 알게 될 때에 굉장히 그 spiritually keenness 아주 영적으로 그 감수성이 있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섬유질은 지난번에 제가 용해성 섬유질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용해되지 않는 이런 섬유질에 대해서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손이 닿는 곳에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장내의 점막이 좋은 점액을 많이 분비하게 체질이 개선이 될 때까지는 점액이 많은 음식을 골라서 잡수시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옛날에 어린 아이를 낳으면은 할머니들이 묻습니다. 얘야, 아기가 건강하냐? 젖을 잘 먹냐? 그 다음 두 번째 물으신 거는 그 다음에 아기가 응가도 잘하느냐? 그래 기저귀는 몇 번이나 적시냐? 이런 것을 묻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어른들은 참 지혜가 참 돈독하시고 지각이 있으셔요. 꼭 의사한테 가서 검사를 하지 않을지라도 간접적으로 그 아이가 젖을 잘 먹을 뿐만 아니라 잠도 콜콜 잘 자고 또 배설을 잘 할 때 그 아이는 건강한 아기구나 하고 안심을 하며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어른들의 그 지혜를 우리도 빌린다면은 여러분이 과연 식욕이 좋으셔서 음식을 잘 잡수십니까? 아주 식탁에서 일어나실 때는 아주 만족하십니까? 그러면은 두 번째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변소에 가셔서 볼일을 보시고 나셔서도 아주 편안하고 만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주 상당히 좋은 건강을 누리시는 분이시지만 만일 배설에 있어서 그렇지 아니하시다면은 여러분은 좀 생각하셔야 합니다. 혀가 원하는 대로 자극성 조미료를 마음대로 잡수시면 여러분의 대장은 아주 불안해하고 불쾌해서 여러분이 특별한 근심 걱정이 없어도 액미관을 째푸리시고 얼굴에 평안함이 없으시고 곧 무슨 잔소리라도 하실 것 같이 까다로운 표정을 지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식구들이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어린아이들이 왜 우리 엄마나 아버지는 오늘 이렇게 불쾌하실까? 그리고 보는 일은 없는지요? 여러분, 자극성 조미료는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고추, 후추, 생강, 생마늘, 겨자, 식초 이런 것들은 우리 소화기의 점막을 대단히 해롭게 합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에다가 김치, 깍두기, 고추장 이런 것을 참 즐겨 먹는 이 문화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고춧가루나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 후춧가루나 후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은 열을 받으면 그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 입에서부터 항문에까지 접촉하는 모든 점막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맵다고 해도 열을 받지 않은 것은 자극성은 되지만 지나간 그 뒤에 염증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치질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열을 가한 이런 자극성 조미료를 잡수시는 것은 대단히 해롭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러지가 있으신 분은 맵지 않은 고추, 그 다음에 풋고추까지도 조심을 하시면 2년, 1년 내지 2년을 풋고추까지라도 안 잡수시면 치질은 어린아이의 항문같이 싹 없어지고 너덜너덜해서 의사가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한 것까지도 깨끗이 치료가 되는 많은 환자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주의하시고 그렇게 결단코 하신 분들은 치질이 아주 뿌리째 다 없어졌다는 보고를 드린 것이 한두 건이 아니라 아주 제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대단히 보고받은 환자만 해도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한번 치질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더불어 하면서 우리의 몸, 요 모퉁이, 저 모퉁이를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조용조용히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실제로 생활에 옮기심으로써 좋은 건강, 마음의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